다 불었어. 교회야, 교회. 통 하나 만들자. 인두껍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사람의 껍데기를 쓴 짐승이라는 뜻이죠. 인두껍을 쓴, 뭐 이렇게 하면 인두껍을 쓰는 말이죠. 교회로 가면 되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쉬터도 없고 혹시 모르니까 먹고 갑시다. 먹고 갑시다. 총도 들고 빨리 따뜻하게 자고 갑시다. 군부를 제대로 때운 다음에 푹 자고 결전을. 그
그렇죠. 뜨뜻하게 지지고 갑니다. 총알도 봅시다. 총알도. 5개가 있네요. 화약이 있는데 일단 좀 지지고 봅시다. 6개가 다네요. 풀로 때우고 못 만드네요. 칼은 야 풀로 떴는데 온도가 왜 안 올라가? 날이 겁나 추운가? 아 8도 올라갔다. 9도 10도 11도 그래 지지자. 교회 바로 도끼 총 총알 가자. 오 쉐들이야 처형당했어. 아메리카 이때 제가 생각났나 봐. 버그야? 이제 와이프 죽었을 때가 지금 생각난 거지. 어. 어, 여기 또. 그지? 버그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아, 그래 해봐 자로 버그야? 이것도 나름대로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와이프가 죽었을 때가 생각나서 지금 괴로워요. 딸도 죽었을까?
아내가 죽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내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어? 아닌데? 뭐야? 아! 와! 딸을 어쨌든 살리려고 의사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딸이 죽었어.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그 기억을 잊고 눈을 떴는데 딸이 없어서 딸이 납치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다닌 거구나. 아... 와... 뭐 전쟁통에 동생이 죽는 거야 뭐. 아, 아까 그 지하에서 약을 많이 갖고 있는 내가 사부로 그 사빈가로 죽인 애 있잖아. 걔한테 동생이 죽었나 보다. 약 훔치다가. 그러면 말이 되잖아. 걔가 약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 와, 충격적이다. 아, 그 버그 그 장면 보고 싶다.
그 장면 보고 싶다. 아. 클래식 모드는 뭐지? 나 그 장면 못 본 거 너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그래 우리 유튜브로 보자. 아 나 진짜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풍월량도 애아빠라서 감정이입 좀 될 거예요. 전 또 딸 가진 아빠니까. 와. 쉐리. 쉐리님 거, 세훈 거 한번 봅시다. 블루 웨일을 입다. 이건 아니네, 옛날 거네. 포만감, 포만감, 지소마인. 아멜리아. 뭐라고 찾아야 되지? 스토리. 풍월량, 풍월량 거 있네. 호남까지 떨어졌고 아픔 약 복용 중. 내 거 해. But call me. 여기다. 잠깐만. 아, 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 뭐야? 착각이었던 거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신부님, 제 딸 아멜리아 찾아왔습니다. 신부요? 아니, 왜 이렇게 자세가 껄렁해? 무섭게. 설마 대학생 휘말린 것은 아니겠지요? 총 쏠 뻔했잖아. 아니라 우리가 도울 겁니다. 정말입니까? 가서 만나보시러 신도들과 함께 있어. 오, 그래? 여긴가? 이게 내 딸인가? 금발이.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딸? 내 딸이에요? 제 도움이 필요하죠. 내 딸? 내 딸 아닌데? 내 딸 어딨어? 디미르 신부와 얘기해보라고 했다. 그가 아멜리아 있는 곳을 알았다. 내 딸? 말 거는 거 아니야? 가는 건가? 뭐야, 내 딸 어딨어? 신도들이 어딨어? 문 열어. 신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게 이게 다. 여긴 예전에 온 적 있는데 마법소사. 어? 뭐야? 응? 아, 엄청 중요한 장면에 버그 걸렸어. 나 어떡해. 뭐야? 착각이었던 거야? 죽은 거야 이미? 정신병? 죽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에이씨. 뭐야? 아. 여기 약이 좀 있을 텐데. 아내도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봐도 딸인데 조그만데. 그래. 아 여기 왔었는데. 아 이거는 버그가 너무 심한 버그였네. 전 내가 걸린 건. 믿을 건 의사밖에 없어. 아내인가 딸인가.
조금해서 보이질 않네. 보죠. 얘 풍원장도 딱 안에일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전에도 왔대잖아. 근데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랬는데. 어 설마 그 의사 부탁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옷이 2층에 있었던 거야? 아 뭐야? 아 그 의사는 거기서 신문 받고 있어서 직접 못 만났잖아요. 저 의사는 아멜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생은 뭐야? 와 아멜리가 그냥 약이 너무 늦어서 그냥 못 구했네. 동생 그건 뭐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을 헛소문 치부했고 도망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공손하게 살아난 바바라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내게 아멜리아밖에 남지 않았다. 수중에 있는 걸 거의 다 팔아버렸지만 아멜리아에게 먹을 알약을 어찌어찌 구할 수 있었다. 전쟁이 난 날 소문을 믿지 않고 있다가 그냥 저기 집에 폭격을 당했어. 내 동생 아멜리아 데려가 인도주의적 통로로 이동하는데 하지만 나는 쫓아냈고 동생을 눈을 뜨니 아멜리아는 간 곳이 없었다. 유괴라도 당한 것인가? 이건 여태까지 나온 것 같은데 동생의 시신. 아 동생의 시신은 아까 그 노숙자 중에 약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약을 훔쳐가다가 만나서 동생이 죽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다수의 군인이 아담에 의해 살해당했다. 거칠게 했네 플레이를. 고조된 박사. 대학살. 저랑 전혀 다른 그걸로 했네요. 루트가 모였던 사람들은 대학살 당했었고 저는 되게 무난하게 했네. 고통스러운 그날 밤의 일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갑자기 돌아왔다. 저는 군인도 안 죽이고 공항도 그냥 건너 뛰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살아왔어. 기억장애의 종류인 해리석 기억상실증은 갑작스러운 역행성 기억 손실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이 증세는 사나운 이의 죽음을 목도하는 듯 심각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나타난다.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괴로운 사건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잊어버리며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아 그런 거구나. 그 아내도 죽고 딸도 죽은 거네. 그러니까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인정하지 못한 거지. 아 동생은 뭐지? 동생은 왜 죽은 거지? 동생은 그 약을 많이 갖고 있는 노숙자를 만나지 않아서 만나서 걔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이 따위로 만들었지. 이 거지 같은 이미 느낌 자체가 흑백이에요 이거. 이럴 줄 알았어. 해피엔딩 없을 줄 알았어. 동생은 왜 죽은 거야 그러면? 그걸 모르죠. 그냥 죽은 건가? 거기를 모르면 동생이 왜 죽었는지 모르죠. 시즈패트 안 샀습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만 샀어요. 내가 이럴 것 같았거든. 왜냐면 이 전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본편은 각자의 개성이 있거든. 커피랑 커피 좋아하는 애, 담배 좋아하는 애, 그냥 막 멘탈 약한 애, 멘탈 높은 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털고 도망가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다음 DC 나온 게 뭐였냐면 애들까지 나오는 것이었어. 애들. 애들 나오면 애들을 내가 못 살리면 맨날 터지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뒤에 시는 그 전 뒤에 시가 애기들도 나와가지고 어린애들 나와서 어린애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지 같은 게임인데 리틀 오은수였나?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바로 전쟁의 참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전쟁은 꼭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 돈 좀 있으면 이제 집에 방공호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혹시 모르니까. 방공호 있는 집에 땅을 파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무섭다. 아, 참 잘 만들었네요. 참 잘 만들었어요. 아, 제가 이거는 안 했거든요. 이게 그 리틀 원이 다른 그 확장팩으로 아이들까지 나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사실 좀 너무 잘 만들었죠. 음악도 사실은 별게 없고 엄청난 그래픽과 액션과 타격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전쟁이 나면 얼마나 이 전쟁의 참상을 잘 표현했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거 한 거잖아요. 체리티 차일드 워 차일드 체리티 DLC가 게임이 아니라 그냥 기부하는 거가 1달러였나 그랬거든요. 아, 너무 재밌게 해서 예, 저건 전에 기부 이거가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이거 산 사람들이 다 그 전쟁 고아들, 뭐 아이들 예. 아, 너무 울림이 있다, 진짜. 게임이 참, 게임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네, 참 울림이 있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나머지 스토리는 2018년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시즌 패스 샀거든요. 다음번에는 이게 스토리 모드가 새로 나오면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아, 너무 잘 만들었네요. 진짜 뭐 BGM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게임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디스 오브 마인의 아빠의 약속이라는 확장팩이었습니다.